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음란에 대한 경고와 영적 무지에 임할 형벌.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너희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라. 내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책망하고 책망하라.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가 자기 얼굴에서 음란한 모습을 지워버리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겨 저가 태어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며 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배웠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가겠다. 그들은 나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던 불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저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내 형편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하고 말할 것이다. 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주고 저가 바알 숭배를 위해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주었는데 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내가 내 곡식을 찾아가고 그 시기에 나의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도록 준 내 양털과 모시를 뺏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녀의 연인들이 보는 데서 저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저의 모든 즐거움과 연례 축제와 매월 있는 초하룻날 행사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지할 것이며 저가 그 연인들에게 화대로 받았다고 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내가 못 쓰도록 하여 잡목숲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그것을 먹게 하겠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단장하고 연인들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한 그 날수만큼 내가 그녀를 벌할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